이번만 치자. 네, 사장님. 이번 주 잡지사 인터뷰 있는 거 알지? 예, 사장님. 마네킹들 옷 좀 싹 갈아입히고. 네, 사장님. 안녕하세요. 어, 가영아! 너 얼굴 왜 그래? 미쓰고. 가슴 미쓰고 이리나 봐. 네, 사장님. 오랜만이다. 네, 오랜만이네요. 얼굴은 왜 그래? 누구한테 맞았니? 네. 너 아직 골 때리는 애구나. 듣자니까 학교에서도 잘렸다면서. 어렵게 들어간 학교인데 억울하겠다. 그래도 누굴 원망하겠니? 자기 처신을 탓해야지. 그래, 여긴 무슨 볼 일이야? 너랑 나랑 아직 볼 일이 남았니? 당분간 신세 좀 질게요. 나 살다 살다 너같이 뻔뻔한 애는 처음 본다. 네 발로 나갈 땐 언제고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들어와? 제 발로 나간 적 없는데요. 꼬박꼬박 말 듣고 하는 것도 여전하구나. 그리고 난 말이다. 너같이 남자 관계 지저분하고 거기다 범죄에 연루돼서 강제 송환되고 뭐 그런 애가 내 부띠게 발을 들여놓는 것 자체가 불쾌해. 제가 여기 있는 게 정 싫으시면 돈이나 좀 빌려주시든가요. 또 돈 얘기네? 너 나한테 돈 맡겨놓은 거 있니? 어떻게 넌 나만 보면 돈을 달라 그러니? 제가 왜 이러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요. 내가 뭘 알아? 내가 뭘 안다는 거야? 넌 뭐가 문제인 줄 아니? 진정성이 없어. 좀 도와주고 싶다가도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게. 무슨 뜻인지 알겠니? 그러니까 안 빌려주시겠단 말씀이시죠? 그럼 할 수 없네요. 너무 오래 패기치진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미쓰고, 이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해버려. 기자들이 좋아하겠네요. 기사거리 생겨서. 고기 한 그릇 사가지고 와봤어. 그거나 치약 세트 하나를 사들고 와봤어. 평생 코빼기도 안 비치던 놈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를 기어들어와? 응? 학교 때려치고 펩션 없네 하면서 그 꼴 같지 않은 옷 입고 다닐 때부터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. 응? 아주
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. 어쩜 그렇게 집안 망신시키는 거냐. 지혜미를 쏙 빼닮았는가 몰라. 내가 무슨 집안 망신을 시켰다 그래. 망신시킬 집안이나 있냐? 망신이지 그럼. 감옥 갔다 온 게 자랑이야? 이게 지금 뭘 잘했다고 버럭질이야. 어? 미국까지 갔으면 네 애미나 찾아가지고 눌러앉을 일이지. 고모 집에 왜 찾아와가지고 애들 방 떡하니 찾아오고 누워서 밥이나 축내고 있냐고. 아니, 밥을 축내기 누가 밥을 축냈다 그래. 밥값 주면 될 거 아니야. 그거 밥값이 문제야. 우리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아픈 동생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쇠가 빠졌는 줄 알아? 어휴, 내가 진짜 니네 식구라면은 아주 징글징글한 사람이야. 그런 사람이 그 아픈 애를 병원 한 번을 안 데려가가지고 애를 죽게 만들어! 뭐가 어쩌고 이 동생이 지금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야? 어? 그러면은 그럼 네 동생 나 뚱뚱이 넘고 집 나가래? 아이고 애미란 년은 바람나서 미국으로 도망가고 애비란 작자는 옆판에 잡으러 간다고 애 새끼들만 덜컥 막혀두고 나가서 소식도 없고 오빠랑 놈은 돈 벌어 나가가지고 소식도 없고 하뭉쳐 산대.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되는 내가 어? 무슨 수로 그 애를 돌봐? 그렇게 네 동생이 걱정됐으면 진작에서 찾아갈 일이지. 이제 와서 이 고모를 그냥 죽일 년을 만들어? 자 이걸로 고기 사 먹고 치약 사서 이 닦으셔. 어? 여기 온 내가 미친 새끼지. 안 되잖아. 야, 일국이랑 황태삼 부하들이 너 자꾸 난리 났었어. 야, 이 자식아. 너 우리 어지간히 그렇게 얻어 터지고 있는데 그 구경만 하고 있냐 거기서? 아, 어? 아니, 너 거기 있었던 게? 그래, 이 자식아. 아, 이 자식 웃기는 자식이네. 지도 거기 있었으면서. 아, 니네 여직원 네가 구해야지 왜 나한테 뭐라고 야? 야, 짐 다 뺏기고 맨몸으로 쫓겨나는데 내가 다 마음이 짠하더라. 어디 있는지 아냐?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, 이 자식아? 응? 뭐야? 국수는 다 처먹고 씨, 배고파 죽겠는데. 핸드폰 좀 줘봐. 응? 빨리 해. 이거 그냥. 야, 알아, 알아. 아니까 회장님한테 전해 지금 간다고. 대신 너 부탁 하나만 들어주라.
또 마음에 안 들어?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 여보세요? 정재혁 이사님 휴대폰인가요? 예, 그런데요? 안녕하세요, 저는 이가영이라고 하는데요. 누구? 이가영이요. 그 뉴욕에서 학교 문제 때문에 찾아뵀던. 어, 그래. 근데? 아, 뵙고 의논 드릴 게 있어서요. 서울에 있어? 네. 학교 문제라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데. 그 문제 때문에 전화드린 게 아니고요. 제가 좀 준비한 게 있어서요. 내가 요새 좀 바쁘거든? 아, 그러세요? 그럼 이메일 주소라도 좀. 이 번호로 연락하면 되나? 네. 내가 시간 나면 한번 연락하지. 예, 바쁘신데 죄송합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누구? 어, 있어. 어디까지 얘기했지? 다시 말아. 글쎄. 또 막을 순 없잖아. 알았어. 다시 할게. 어, 내가 좀 바쁘긴 한데 오늘 저녁 어때? 네, 맞습니다. 모전 여정이라고나 할까요? 내 딸이 뉴욕 패션스쿨에서 패션을 전공하고 있답니다. 그럼 선생님도 뉴욕 패션스쿨 출신이신가요? 아, 네.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. 나 지금 인터뷰 중인데? 잠깐 나갔다 오려고요. 어, 그래 나가. 차비 좀 주세요. 어, 얼마면 돼? 만 원만 주세요. 감사합니다. 혹시 저것도 선생님 작품이세요? 아, 네. 옷이 너무 이뻐요. 감사합니다. 몰랐다? 예, 회장님. 사랑도 아니다. 예, 회장님. 그럼 엔조이였던 거야? 내 여자를 데리고 엔조이했다 이거지? 아니 그런 거 그런 건 아니고요, 회장님. 아니긴.
내 연녀는 어디다 숨겨놨어? 아니, 걔는 내 연녀 아니고요. 걔가 어디 갔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. 그것도 모른다?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자들이 계속 너를 쫓아다닌다. 짜장면요. 여기다 놔. 장사 잘 되냐? 예. 안녕하세요. 저 그동안 진짜 반성 많이 했고요. 어떻게 하면 회장님 마음에 드린 상처 천분의 아니면 만분의 일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? 빨리 좀 비벼라. 예. 태평양에서 고기를 잡으면서도 뉴욕에서 그 도피 생활에 그 노숙 생활을 하면서도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오로지 회장님께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? 그 생각만 하면서 지냈습니다. 장 부장도 알 겁니다. 제가 회장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. 안 그래 장 부장? 장 부장. 예, 회장님. 잘라버려. 뭐해 잘라버리라는데 이 새. 안녕하셨어요. 자, 회장, 제가 회장님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. 장 부장, 이거가 내 주머니에서 종이 좀 하나 꺼내봐. 이거, 그 펼쳐서 회장님 보여드려야지. 이게 뭐? 그 사진 속에 모델이 입고 있는 옷이 제가 만든 옷돌입니다. 근데? 바로 그 세계적인 디자이너 마이클의 패션쇼에서 세계적인 모델이 제 윗돌이를 입고 나왔다는 말씀입니다. 그래서? 제가 만든 윗돌이가 왜 세계적인 디자이너 마이클의 패션쇼에 나왔을까요? 그건 제 디자인이 세계적으로 먹혔다는 얘기입니다. 무슨 개소리야. 그 사람들이 옷 한 벌을 팔아서 1년에 얼마씩 버는지 아십니까? 적게는 몇십억에서 많게는 몇 조. 회장님께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게 바로 패션 사업입니다. 네가 이 옷을 만들었다는 걸 어떻게 믿지? 예,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마이클과의 전화 연결을 통해서 회장님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다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 드릴 수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명함을 잃어버렸습니다. 아, 물론 마이클의 전화번호쯤이야 알아낼 수 있습니다만 지금 마이클보다 중요한 건 제이그룹 제이그룹 아시죠? 그 제이그룹의 후계자, 황태자 정재혁이 제 절친이라는 사실입니다. 그치, 장 부장? 맞습니다, 회장님. 그래서? 마이클과 정재혁 그리고 저의 천부적인 재능이 합쳐져서 시너지를 발휘했을 때 1조 5천억 결코 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, 회장님. 그래서?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제가 제 모든 힘을 다해서 회장님께 큰 돈을 벌어드리겠습니다. 어떻게?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